건강합시다. 건강 아이콘 이상대 1분 니트 운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말이기 때문에 운동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자, 헬스를 하면 청소년기에 키가 크는데 방해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아서요, 오늘 답변을 드릴 건데요. 결론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과도한 무게, 즉 중량을 사용하는 운동은 하지 마시고요. 본인 체중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건 적절하게 성장판을 자극을 하시기 때문에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요. 운동, 휴식, 영양, 이 세 박자가 맞지 않으면 키가 크는데 방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운동을 하고 올바른 영양 섭취를 하시고 잠을 잘 자줘야지만 근육이 잘 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무조건 취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요, 호르몬 분비가 2배 이상으로 왕성해지는 시기고요, 피부도 좋아져요. 10시에서 2시에 자면 상대형보다도 멋진 꿀피부와 또 키 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상대형 키가 얼마냐고 자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 키는 179.7입니다 180이 안 돼요. 아쉽죠? 179.7이에요. 오케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검도 선수 생활을 했고요. 총 12년 동안 운동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선수들은 운동을 무리하게 해요. 정말 무리하게 하는데 그래도 저는 키가 잘 컸어요. 하지만 운동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6시간에서 9시간씩 했지만 저는 정말 잘 먹고 잘 잤어요. 무조건 7시간씩 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시면 분명히 헬스 하시면서도 키 클 수 있습니다. 멋진 근육 가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자,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